들어요. 하이요. 오늘 백종원 음식 2탄. 2탄! 1탄은 그 홍콩 반점. 짜장밥이랑 탕수육을 먹었었죠. 네. 2탄은 역전 우동이라고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역전 우동이요? 네. 우동 전문점이고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 역 앞이라고 해서 역전 우동일 거예요. 아, 어디 역 앞에서 샀어요? 이거는 어묵 우동이고요. 어묵 우동. 이거는 소불고기 김치 덮밥. 소불고기 김치 덮밥. 요거는 돈가스 덮밥. 돈가스 덮밥. 네. 그리고 여기 사이드로 불만두. 네, 매콤 불만두까지. 그냥 불만두. 아, 이름이 그냥 불만두.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지? 에, 과대포장. 과대포장. 이게 에? 우와, 이게 면이 불까봐 국물이랑 면이랑 이렇게 같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야, 센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머리 좋은데요? 네,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해주면 오. 면이 전혀 불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아주 맞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군요, 백종원 선생님께서. 자, 아무래도 우동 전문점이니까 우동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동 먼저. 우동 허르르. 면치기가 좀 어렵던데 한번 해볼게요. 응? 오! 깔끔합니다. 면이 끊어져 있었어요. 우동 맛있습니다. 어묵 우동을 시켜서 이렇게 어묵도 같이 있습니다. 좀 잘라 먹어야겠어요. 너무 커요. 맞네요. 안 끊어지고 한 번에 먹었어요. 우동 전문점이라서 그런지 맛은 있는데 엄청 맛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백종원 아저씨 음식이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맛있는 거 아닌데 그냥 적당히 맛있어요. 근데 그때 짜장밥은 엄청 맛있었는데. 그래요? 네, 오늘도 밥 종류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요거는 소 불고기 김치 덮밥. 소불고기의 느끼함을 김치가 잡아줍니다. 그렇죠. 김유쌤 역시 잘하시네요. 전문가니까요. 먹는 거 전문가. 네. 자, 다 비볐으니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두 그릇이래요. 자, 비주얼은 맛있는 비주얼 맞죠? 네, 이것도 예상 가능한 맛인가요? 네, 예상 가능한 맛이고 그렇게 엄청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맛있네요. 역전 우동은 약간 일식 쪽이네요. 네, 그러네요. 우동도 그렇고 돈가스 덮밥도 그렇고 맞죠? 돈가스 덮밥도 돈가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가스랑 같이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얘는 맛있어요. 제가 돈가스 덮밥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봤는데 돈가스도 그렇고 양념도 그렇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먹어본 것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단연 1등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불만두. 에피타이저로 시킨 불만두. 불만두니까 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보면 매콤한 양념이 엄청 있습니다. 많이 맵나요? 아니요. 맵기가 신라면보다 안 매워요. 에이. 네. 그러면 불만두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맞죠? 그래도 만두가 자칫 느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콤하게 같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빔만두예요? 비빔소스도 또 아니에요. 약간 불맛도 나고 맛있네요.
맛있어서 세 개. 네. 다시 면치기 쇼. 면치기 쇼. 면이 벌써 없어졌어요. 다 빨아 당겨버렸어요, 맞죠? 청소기처럼. 어묵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한번 크게 잡아서 입에 넣겠습니다. 한 번에 먹어요? 이 어묵 우동은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낮아요. 네. 어묵도 좀 퍼진 감이 있고요. 우동의 이 국물도 뭐 특별할 게 없고, 맛은 있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또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점 드렸어요. 6점. 네. 이 친구는 얼마나 드릴지. 소불고기 김치를 넣는 메뉴는 생각해보니까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죠? 네. 소불고기 덮밥이면 소불고기 덮밥이고, 김치면 김치 덮밥이고, 그런데 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다시 먹으니까 또 맛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다. 네, 나쁘지 않다. 얘는 평점을 준다면 7점. 7점. 네, 7점에서 8점이니까 7.5점 하죠. 네. 네. 그럭저럭이네요. 네. 얼마인가요? 얼마죠? 육면세비 사오셨잖아요. 이렇게 다 해서 2만 얼마였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시켜서 24,000원이니까 나누기 4 하면 한 개 6,000원 정도 하겠네요. 네, 그 정도 해요. 근데 혹시 그거 알아요? 골목식당에서 컵밥집 나왔었잖아요. 네, 컵밥집 나왔죠. 나왔는데 재료가 조금 뭐 부실해서 욕 좀 먹었었죠. 불쌍해서. 네. 노량진의 구성 봐요. 삼겹살, 스팸, 뭔가 알맹이 있는 반찬이 노량진 쪽은 3개 이상이나 들어간 거고 여기는 알맹이 있는 고기가 들어간 반찬이 1개 들어간 거야. 여기 거는. 그런데 가격은 비싸. 그런 거 따지고는 그렇게 막 혼내신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치고는 막 그렇게 뭐가 많진 않아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6천원 받으면. 그리고 6천원 받으면. 뭐 왜 뭐라겠지? 자기 것도 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량진 컵밥이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 금액이면 여기 햄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참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치즈도 올릴 것 같아요. 과연 혼낼 자격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게 짜장밥 먹을 때는 진짜 감탄하면서 먹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비판하게 되네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맛있습니다. 맛은 있다. 네, 맛은 있지만 또 먹을 건가? 6천원을 내고 이걸 또 먹을 건가? 그러면 다른 걸 먹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조금 아쉬운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계란도 꼭지만큼 들어있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료를 더 넣어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제 코딱지보다 작네요. 완 코딱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 다 먹었다. 우동 마시고. 방금 입안에 볶음밥이 있었잖아요, 덮밥이. 네네. 우동 국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더. 또 만두도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좀 먹어드려야겠어요. 만두에 바삭함이 없네요. 네. 영유이 쌤이 배달해 오셨잖아요. 그 사이에 바삭함이 아무래도 이런
소스를 뿌려 넣으면 바로 바삭함이 없어지긴 하죠. 아니 바질 때부터 바삭함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빨리 왔거든요. 맞아 날아오셨으니까. 이제 돈가스 덮밥을 얘는 다시 먹을 거냐 물으면 먹습니다. 오 돈가스 덮밥? 네. 제가 웬만한 일식집 맛있다는 일식집 가서 먹어봤는데 이거보다 맛없었어요. 맛있습니다. 얘는 확실히 맛있습니다. 아까 처음 먹었을 때도 맛있고 지금 또 맛있어요. 단점을 굳이 꼽자면 소불고기 덮밥, 김치 덮밥은 김치가 있어서 목이 안 막혔는데 얘는 돈가스랑 같이 먹으니까 목이 좀 막히네요. 국물이 좀 먹어야 돼요. 네. 얘를 먹을 때는 무조건 우동을 하나 시켜서 국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굉장히 금방 막힙니다. 하지만 얘는 역전 우동 오늘 네 가지 메뉴 중에 얘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돈가스 킹, 돈가스 친구랑 같이 돈가스 돈가스 돼지 돈가스 돼지의 방구라는 뜻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돼지 방구? 근데 목은 계속 막히네요. 매콤한 만두 먹으면 좀 뚫리지 않나요? 그러네요. 마지막은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은 돈가스 만두 덮밥. 매콤 돈가스 만두 덮밥. 네.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제일 맛있으면 반전. 반전. 대반전. 역전 우동에 바로 신메뉴 개발 팁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과연 운명의 쌤의 아이디어로 신메뉴. 돈가스 하나 들어있고 만두 들어있고 밥입니다. 돈가스. 좀 비싸겠는데요? 맞네요. 9,000원 정도 하겠다. 신메뉴. 신메뉴. 관계자분들 보고 계십니까? 신메뉴 만드세요. 맛있습니다.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줬습니다. 돈가스의 느끼함을 이 매운 불만두가 잡아주고요. 또 고기도 두 가지 종류죠. 돈가스랑 만두랑. 그래서 식감도 좋고요. 가성비도 좋습니다. 금액만 싸게 나오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추가해서 금액 한 500원만 더 받고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맛있습니다. 얘가 1등이네요. 그럼 안 남을 것 같네요. 500원만 추가하면 1,000원? 1,500원. 불만두와 그냥 시켰을 때 3,500원이거든요. 네. 1,500원 정도 추가해서 조금 많이 넣지 말고 소스랑 같이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름도 딱 정해졌네요. 매콤 돈가스 덮밥. 이름 멋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맛은 있지만 양이 푸짐하진 않다. 양이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컵밥집에 왜 뭐라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네. 우동집도 나중에 골목식당 할 때 우동집을 카운셀링 해줄 정도의 실력은 아니신 것 같다. 아니신 것 같다. 네. 그리고 신메뉴를 만든다면
이 불만두에 들어있는 소스를 이용한 어떤 덮밥 종류가 나오면 대박 날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돈가스 덮밥은 어느 돈가스 전문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 맛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싸게 하려고 맛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건데 맞죠? 맞아요. 그거를 잘 조율하셨는데 제가 짜장밥 먹었을 때는 오, 이 가격에 이 맛이? 이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메뉴는 돈가스 덮밥도 사실 이 가격에 이 맛이 이건 아니었어요. 맛있긴 했지만 조금 아쉽죠. 네. 근데 이 소스는 진짜 맛있어서 새로운 메뉴를 한번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영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요. 빠이요.